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비를 하루 종일 맞췄거든요. 밤새 통통해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져 있어요. 이거는 물방울이 맺혀져 있으면 햇빛에 반사돼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 털어주고 물러질 수도 있으니까 좀다 털어줘야 됩니다. 비 맞친 후에 아침이나 비 맞친 후에는요, 이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뽁뽁이로 이렇게 에어 브러쉬로 다 털어줍니다. 물을 다 털어줘야 물러짐도 없고 햇빛에 반사돼서 화상도 입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빼줘야 합니다. 블러쉬로 이렇게 한 번씩 잘기 키우려면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네, 여기 너우처라도 다 이렇게 해줍니다. 연화바이솔도 좀 털어줍니다. 물을 털어줍니다. 이 고인 것은 블러쉬로 다 털어줘요. 털어줘야 합니다. 비가 오는 해는 털어주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런 건좀 흔들어서 물을 좀 털어주고요. 안 털어주면 화상도 있고 또물 위에 윗장이 물러질 수가 있겠죠. 네, 이 시집가는 소녀도 털어줍니다. 수연도 털어줘요. 밑에 거리대 아이들은 조금 비를 맞추다가 비닐을 덮어줬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뽁뽁이로, 그리고 탁탁 물을 좀 이렇게 털어준 상태예요. 너무 싱그럽고 예쁘죠? 아이들이 누다입니다. 누다 물이 너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석연아, 온둘라타, 아이시그린, 당인, 홍옥, 완전 에보니. 런요니, 상아, 스페셜, 홍옥, 프리티, 세그리티 피치. 네, 비보약을 먹고 엄청 싱싱해졌습니다. 호빗 땅인. 네, 러블리 로즈 아이들이고요. 노블레드. 밑에 아이들도 다 털어줬어요. 좀더 털어줍니다. 완벽하게. 여기도 아직 좀 빗방울을 머금고 있지만 잘 털어준 상태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햇빛이 나니까 달달 구워지면 이제 더욱더 색감이 예뻐지겠죠. 마커스, 쇠방울 바이솔, 물을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위에 잎에. 이제 바람은 잘 불어주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물이 잘 들겠죠? 네, 레드법사. 요거는 로게르시. 펜댄스. 이거는 모듬심기 한 거고요. 이것도 모듬심기 한 건데, 화제 예쁘게. 이거 이제 라울인데 조그맣게 나오고 있네요. 아침에 이렇게 물기를 다 털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요 비를 흠뻑 맞은 아이들, 싱그러운 아이들 구경을 해봤고요. 이렇게 아침에나 비를 맞고 난 후에는 물방울, 물기를 털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안 털어주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햇빛에 반사돼서 물르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선풍기에 한 번씩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람이 차가우니까 이 옥상 위에서는 금세 아이들이 물이 마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새가 지저귀는 화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